자,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가 평상시 무심코 하는 언행을 통해서 자녀가 보고 잘한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부모가 가정에서 내뱉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자녀는 그대로 배우고 담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어, 그러기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키우면서 참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죠. 저도 새 자녀를 어, 키우면서 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닮았을까? 그러니까 외모는 닮잖아요. 딱 보면 목사님 아들이다, 딸이다. 근데 외모뿐만 아니라, 와, 생활 습관, 말투, 에? 심지어는 식성까지도 닮아요. 어, 제가 좋아하는 것을 그대로 좋아해요.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 바라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또 저의 그런 단점, 약점 꼭 그런 것들을 더 담는 것 같아 성격 같은 거, 급한 성격들 내 자녀만큼은 그게 안 보이면 좋은데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부부간의 관계는 가장 좋았다가도 헤어지게 되면 남남이 되거나 심지어는 원수가 되기도 하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피로 맺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결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끊어지질 않죠 그래서일까요? 부부관계는 무촌이기에 가장 가깝다고 할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과의 관계를 정립하면서 부부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깝기로 하면 부부가 가장 가깝잖아요 근데 부부관계로 설명하지 않아요 부부는 남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유는 한번 자녀가 진정되었다면 그 관계는 결코 끊어질 수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진정 자녀라면. 실제로 세상에 여러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신적 대상과 그 신을 믿는 인간을 아버지와 자녀로 관계 맺는 것은 오직 기독교 뿐입니다. 세상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에 세상 종교의 신적 대상은요. 몹시 두렵기만 하죠. 두려운 존재예요. 즉, 우리 인간이 잘못하면 무조건 징계를 주시는 분으로 세상 종교의 신은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는 너무나도 다르죠. 분명히 달라요. 물론 우리 신자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신자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바로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도 자녀를 양육을 할 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자녀를 따끔하게 혼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부모로서 자녀이기에 회초리를 들기로 하죠. 부모이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남남이면요, 거기에 힘을 빼지 않습니다. 옆집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갔는다. 우리가 관심 정도는 가질 수가 있지만, 따끔하게 혼내지는 않아요. 거기에 힘 빼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부모로서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인 우리 신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게 기독교는 사랑을 빼놓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코자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해서 이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육을 입고 오도록 해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안고 오신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내어줄 수가 없다는 라 것이죠 이것은 결코 어떤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사랑만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인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랑, 즉 서로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진정한 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내가 여러분 노력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부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 어떨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령의 붕을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해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자녀인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신령에 진정한 붕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을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만 할 텐데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또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해요. 심지어는 이웃들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세상 불신자들도 사랑 타령을 합니다. 세상 유행 가사들을 다 보세요. 사랑 이야기죠. 따라서 신자라면, 신자라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그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데, 우리는 과연 세상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사랑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누구를 사랑하면 좋을지 그 대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즉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 지극히 상식입니다. 당연합니다. 다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가장 잘 지켜지지 않고나죠. 뭐랄까요? 잘 모르는 이웃들은 사랑한대요.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교우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잘 알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가 설립된 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면 여러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전통 있는 교회가 참 좋죠. 여러 여러분 안정감도 있고 어떤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그걸 여러분 버텨낼 수 있는 힘도 있고 참 여러분 장점이 많아요. 장점이 더 많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이 분명히 보여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면 끼리끼리 혹은 텃세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성도들 사이에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새 가족이 오거나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 잘 용납하지 못해. 자기네들이 이미 딱 이렇게 성벽을 쌓고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잘못 해. 한마디로 교회 내에서도 파벌을 형성하여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고 마치 직분 혹은 직책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세상의 완장처럼 인식을 하거나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래 다녔다라는 것이 그저 여러분 보상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내에서 심지어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들도 종종 볼수 있죠 제가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서로 자신과 친한 사람들을 귀합해서 상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바라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안타까운 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우선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 신자들을 사랑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이 죽게 돼. 열두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야. 반복하는 거야. 예수님이 모르겠습니까? 3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녔지만, 와, 자기가 있을 때는 뭐 싸우지 않는 척 하더라도 자기가 없으면 서로 으르렁거렸어. 아마도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1 2 명이 모이다 보니까. 이 베드로는 이제 수제자다. 아, 나는 항상 수제자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전달해 여러분 그렇게 자랑을 했겠죠. 가론 유다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야? 나는 재정권을 쥐고 있어. 예수님이 이 재정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어? 나를 가장 사랑해. 자신이 여러분 돋보이려고 했겠죠. 요한과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아서 내가 왕 노릇해야 되겠다. 이런 아마 여러분 생각을 가졌을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분 하나가 안 돼. 이 예수님이 여러분 내일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는데 이제 밤이 여러분 새고 날이 밝으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지금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유언처럼 말해주고 있는 거야.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씻기고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꼭 지켰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관이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한번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보통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장이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안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성도 간의 사랑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식 할때 부부끼리 서로 사랑할 때이 노래도 많이 하죠. 사랑은 뭐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부부 간의 그런 관계,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한 격려로 그런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본문을 가지고 주례를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부부 간의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 전서 13장은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당시 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역동적인 교회였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대단히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 딱 떠오르면요 은사의 은사 얼마나 많은 은사가 나타난지 몰라요 각종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는 각종 은사로 뜨거웠어 뭐 기도도 이렇게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방언기도를 막 하고 얼마나 여러분 열이가 있고 찬양도 다 일어나서 하고 뜨거우는지 몰라요. 당시 초대 교회는 예배 시간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하나가 나와서 이제 받았던 그 은혜와 은사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간증 시간에 너도나도 나와서 자신이 받았던 은혜와 은사를 나누었겠죠. 그런데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하도 많다 보니 간진 시간에 서로 나오려고 했어요. 경쟁이 심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은서가 풍성해지면서 공동체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희한하죠? 은서가 많이 나타나는데 성도들이 여러 다양한 은서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은사를 받은 사람과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에 의해 등급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 야 방언도 못해, 예언도 못해, 이런 식이죠. 더욱이 은사를 하나 받은 사람과 이제 두개 받은 사람, 세개 받은 사람 사이에서도 계급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은사를 세개 받은 사람은요, 야 기도 더해, 은사를 하나밖에 못 받았어, 기도가 부족하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점점 점점 은혜롭게 가야 하는데 이 은사 때문에 막 혼란스러운 거야. 처음에는 간증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다가 나중에는 간증 시간이 자기 자랑하는 시간이 돼. 나는 이런 은사도 받았습니다. 근데 김 집사는 하나밖에 못 받았네요. 나는 두 개나 받았는데 여러분 예배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더하여 교인들 사이에서도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로 나뉘어져서 파벌을 형성까지 했습니다 와, 베드로가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파벌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성경을 잘 풀어냈던 아볼로가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예수님은 파를 만들 적도 없는데 예수파도 만들어서 당시 당을 짓고 파를 형성하여 서로 싸우기에 급급하게 되었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나는 예수파야 당신은 어디 파야? 개밥파네. 당신은 바울파야? 그래도 누가 뭐래도 성경을 잘 풀어내는 아볼로파지. 뭐 이런 식이에요. 당시 이런 상황에 빠진 고린도 교회였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함으로써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13장 1절을 볼까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실제로 당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인 방언, 그리고 최고의 은사라고 할수 있는 천사의 말. 따라서 이 방언과 천사의 말은 대단히 영적 권위를 가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영적 권위죠. 방언과 천사의 말. 즉 바울은 방언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의 방언 그리고 천사들의 방언들로 구분을 지어서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방언과 천사들의 말은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사람들이 하는 방언과 천상에서 하는 방언. 이렇게 구분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지상과 천상의 언어를 모두 섭렵한다 할지언정 사랑이 없다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될 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다. 여러분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에서 구리와 꽹가리는 바로 바울 당시의 악기를 뜻합니다. 악기예요 악기. 그러기에 구리는 관악기인 나팔이었고 꽹가리는 타악기는 심벌제였어요 따라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는 삑삑거리는 나팔과 꽹꽹거리는 심벌제라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 종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신들의 축제 때 미친 듯이 나팔을 불고 정신없이 징을 울려대는 것과 같다 할수 있습니다. 혼란이죠. 소음이죠. 막 시끄럽죠. 이방 종교를 여러분 막 이렇게 축제 때 이렇게 띄울 때 둥둥둥둥둥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 한마디로 이것은 시끄럽고 귀 따가운 소음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사랑 없는 방언은 그것이 아무리 천상의 언어라 하더라도 결국 소음이요, 불협화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각종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방언을 주실까요? 단순히 나 혼자 기도 많이 하라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왜 목회자에게 어떤 목회자에게 신유 은사를 주시는 겁니까? 그 신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기 혼자 돈벌이로 그걸 사용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돈벌이가 되면 그병 낳게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그건 여러분 쇼죠. 하나님이 다 걷어가요. 왜 하나님이 예언을 주십니까? 예언의 은사?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뭘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 은사는 결국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불협화음을 일으켜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지금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은사가 없는 게 나. 아그 은사가 사랑이 없는 은사가 돼 버린다면. 결국 사랑이 어떠한 은사보다도 가장 위에 있음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이제 이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 주고 있는데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이 구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언하는 능력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입니다. 미래를 내다본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잖아. 한 시간 뒤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것만 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사람이 항상 불안한 게, 좌절하는 게그 이유가 뭐예요? 아,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능력, 애원하는 능력이에요. 최고의 능력이라 할수 있죠. 어떤 다른 능력보다도 최고의 능력이라 할수 있을 거야 아마 한 시간 뒤를 내다본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거예요 왜 주식을 다 끌어모아서 에? 어떤 주식이 여러분 한 시간 뒤에 오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인간에게 그런데 이현한 능력이 있었어 대단하죠 미래를 내다보는 거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이 능력으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보여주신 지식과 보여주지 않은 비밀까지도 다그 예언하는 능력으로 알도록 해주셨어. 그 능력을 받게 되면 그러기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수 있는 예언하는 능력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능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은 정말로 귀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실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셨어요?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 같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놀라운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조차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어떤 능력보다도 또 어떤 큰 믿음보다도 오직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 좋다. 그 믿음 좋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고 어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요. 그 믿음은요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을 가져서 성경적인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지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또 3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잘 들어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제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신의 온몸을 불사하려는 헌신은 가능할까요? 아마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통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겠죠? 아, 사랑하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바울은 아무리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따라서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모든 소유로 구제를 하고 몸을 불살을 정도로 헌신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를 하고 자신의 몸을 불살을 정도로 헌신을 한다 할지언정 그걸 사랑이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구제는 사랑 없이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행하는 게 구제예요. 즉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 구제를 할 수도 있고 또 자발적이라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내체면이 있는데 내가 해야지 이런 식이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보이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이념을 위한 이념을 위한 투신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죠.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해야지. 그러기에 아무리 구제를 하고 헌신을 한다고 해도 사랑에 전제하지 않는다면 그 구제와 헌신은 지극히 인간적인 구제와 헌신으로밖에 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구제를 하죠. 그렇지만 세상에 엔조 단체와 다른 게 있어요. 엔조 단체는 그냥 구제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에서 하는 구제는요, 그냥 단순히 돈 얼마를 던져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 예수님에게서 받았던 그 사랑을 우리가 거기에 녹여내야 돼더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랑이 없다면요 세상에 엔조 단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각종 봉사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나가 보세요 뭐 라이온스 클럽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 봉사 단체들이 많아요 우리 광명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모집합니다. 그들과 우리가 달라야 되는 건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사랑이 없으면요, 그들과 다를 바가 없어. 교회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던 은사, 지식, 믿음, 구제, 헌신조차도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행한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지식, 믿음, 구제, 헌신은 지금도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죠 은사,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적인 지식, 중요하게 여깁니다 구제, 헌신은 말할 나위도 없겠죠 하지만 사람 없이 한다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다소 무서운 경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각종 헌신, 은사, 믿음, 성격공부, 심지어 구제까지도 성도 간에 사랑 없이 행한다면 결국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 됨을 기억하며 새해를 맞아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것들을 하기 전에 과연 나는 성도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 내가 진짜 믿음이 좋은가? 진짜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성도 간이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사절로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 좀 길지만 곱씹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열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아마도 읽다 보면 자신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설령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원수로 만들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견디며 참으며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주장이 오라도, 아무리 내주장이 오라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참고 기다려주고 견디는 거. 정말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바울은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사랑의 정의를 내려주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하고 있죠. 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끝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끝을 맺어요. 오래 참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참고 있냐고 견디는 사랑을 보통 자녀를 양육하면서 배웁니다. 훈련을 받죠. 다른 데서 훈련 받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세월만큼만 봐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면 그가 살아왔던 중위까지의 그런 삶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게 자녀예요.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삶을 살아온 부모로서는 너무나 답답하죠. 자녀를 볼 때마다. 아, 그게 답이 아닌데. 그게 길이 아닌데. 그렇게 가면 실수하는데. 실패하는데. 부모는 다 알아요. 그 길을 겪어봤기 때문에. 군대를 가본 사람들은요. 군대 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군대 마찬가지예요. 삶을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더 미리 살아봤기 때문에 자녀의 여러분 그렇게 얇은 그 지식, 삶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녀의 고집을 부려도 그게 아님을 부모는 알아요. 그냥 부모의 말을 들으면 좋으려면 오히려 부모가 틀렸다면 자녀들은 고집을 부리죠. 내가 옳다라고. 그게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면 아시잖아. 하지만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기다려 주고 속아 주고 참아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부모잖아요. 뭐라고 안 하잖아요. 네가 한번 살아봐라. 틀렸어도 틀린 길을 가도 있더라도 조언을 해줄 수 있던 정 자기가 고집을 끝까지 부리면요, 그냥 끝까지 여러분 참고 인내해 주는 거야. 속아 주는 거야. 그게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논하고자 한다면 그 기초는 바로 오래 참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 그렇다면 오래 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상대의 처지가 되어 보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상대의 처지가 되어 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였죠. 그러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인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동정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어떤 뜻이에요? 이 말씀에서 살펴보게 되면 공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공유하다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했다는 라 것은 우리를 공유리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서로에 대해서 궁율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서로의 처지가 되어보는 거예요. 아, 김집사가 왜 처마를 할까? 왜 반대를 하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화를 내기 전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마음이 아픈 일이 있죠. 어떨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까? 자신 앞에서 자녀들이 치고받고 싸울 때.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형제 자매가 치고받고 싸워. 부모는요 눈을 감지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눈물이 나. 아니 누구 편을 들어 부모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딸편을들 거야, 아들 편을 들 거야. 어떡할래, 여러분? 저도 여러분, 삼남매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요.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 자기 부모 앞에서 부모가 보고 있는데 싸우고 있어, 막. 치고받고. 자기가 옳다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바로 자신의 자녀인 성도들끼리 서로 반목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미워할 수는 있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그것도 안타까워여기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 교회 분열이에요. 피눈물을 흘리세요.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은 바로 성도 간에 우애 있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심령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간에 미워하는 자가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미워하는 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말씀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쇼예요, 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식덩어리처럼 여길 거예요. 내 마음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은혜 못 받아요. 악어의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 오늘 바울의 건면을 꼭 기억하사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부응이 일어나야 할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50주년 됐잖아요 이제 여러분 50주년 됐다라는 것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희년이야 희년 에? 희년이야 희년 희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푸는 거예요. 해방시켜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0년 동안 이렇게 미워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음이 안 맞다. 힘들다. 먼저 기도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화해하셔야 돼. 이걸 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 부흥은 요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먼저 심령이 부흥돼야 돼. 심령의 부흥은요. 미워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돼. 다 용서해야 돼. 그분의 처지를 바라봐야 돼. 왜 그럴까? 고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의 권면을 꼭내마에 붙들어서 금년 한해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므로 우리의 사랑방과 우리 교회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나타날할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